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화순의 한 정수장 지하 탱크에서 배수관로를 보수하던 작업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또 구조에 나선 119 대원 4명도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배수펌프를 가동하다가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미성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정수장 지하 탱크에 손전등 불빛을 비춥니다. 탱크 안에서는 의식을 잃은 작업자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천천히 다리부터. 정수장 지하 탱크에서 작업자들이 쓰러진 건 어젯밤 8시 40분쯤. 배수관로가 새서 보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8시 37분에 접수됐고 춘향 정수장에 정수장 물에 빠졌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현장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안에 3명이 있었죠. 119 구조대가 41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또 다른 작업자 1명과 시설관리자 1명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구조대원 4명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지하 탱크에 들어찬 물을 빼내기 위해 배수 펌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배수 펌프 가동 중에 나온 일산화탄소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국과수 감식을 통해 사고 경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춘향정수장은 지어진 지 20년이 된 노후시설로 화순군이 일부 장비와 시설을 교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작업자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